가구에 대한 노인 세대. 아, 예, 그렇죠.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일자리 같은 최대한 제가 최우선 했습니다. 우리 어르신분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큰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 대한노인의 지혜, 영등포 지혜에서 많이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고 구애의 어떤 방역 또 복지문제가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요번에 이렇게 또 추가되는 거 정책 뭐예요? 좀 그 90세 이상 확대돼서 그것도 더 많이 확대되고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금년에 뭐 있으셔 잘하겠습니다. 네, 한 번 더 촬영.